Сейчас другую ногу. И раз, и два, и раз, и два. Темп прибавляем. Два, раз, два, раз, два, два, два.겨우 동작 하나 하고 박수 받으려니 좀 쑥스럽긴 하네요. 이튿날 그루지아 전통춤에 반해버린 저는 지난 공연에서 멋진 무대를 보여준 바투미 유소년 무용단을 방문했습니다. 전통춤의 맥을 잇고 있는 바투미에 왔으니 무용수들도 만나고 연습하는 모습도 보고 싶었습니다. 아코디언과 부기 반주를 담당하는데요. 연습 시간인데도 음반이 아니라 악사들이 직접 라이브로 연주하는 것이 인상적이더군요. 전통 의상을 입고 빠르고 흥겨운 전통 음악 연주에 맞춰 대대로 전수되어 내려오는 이 땅의 춤을 추는 아이들. 그루지아 전통춤은 워낙 역동적이고 기교가 많아 보통 5살, 6살 때부터 시작해 꾸준히 갈고 닦아야 한답니다. 보기에도 그 열정과 실력이 정말 뛰어나죠. 절도도 있고 되게 힘있고 멋있는 것 같아요. 여자애들은 너무 예쁘고 귀엽고 인형 같고 아름답고 공연 내내 춤만큼이나 눈길이 가는 것이 바로 무용수들이 입고 있는 전통 의상이었습니다. 디자인이며 색감이 예술입니다. 탄피를 두른 사냥꾼의 옷과 양치기의 모자가 썩 잘 어울리네요. 수천 년을 이어온 그루지아의 역사와 전통은 춤이라는 영혼의 몸짓을 통해 그리고 대를 이어 전통을 지켜가는 이 아름다운 후손들을 통해 오늘도 이렇게 살아 움직입니다. 저도 그 춤추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 다시 한번 배워보는데.
역시나 따라갈 수가 없네요. 열혈 관객으로 만족해야겠죠. 춤을 사랑하고 전통을 지킬 줄 아는 그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봅니다. 바투미의 숨은 매력을 찾아 다시 길을 나섭니다. 잠시 쉬어가기로 마음먹은 곳은 12세기 타마라 여왕 시절에 지어진 구름다리 건너의 한 작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 여행자의 피로를 싹 씻어내줄 아름다운 폭포가 있다고 하네요. 폭포로 올라가는 길, 동네 할아버지를 한 분 만났습니다. 나, 왜 무시 제라스까지 하지? 아, 애진 바다바다. 마훈체티. 마훈체스키 바다바다. 아. 마훈체티, 일단 나지바니 셀라 또지. 아. Значит, были когда-то река какой черт узнает. А? Видали на речке несут вот такие это. Да. Такие несут сюда. Да, да. Вот а там кто-то живут, значит, да. А-а. Ну там догадались, значит, там кто-то живут. А. Пошли там, они там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Пошли два мужика там. А. И мужика там и назвали Махунчети. 폭포에 살던 사람의 이름이 폭포의 이름이 되고 폭포의 이름이 다시 마을의 이름이 됐다는 것이 참 소박하고 정겹습니다. 그 이름을 닮아 폭포는 작고 아담하지만 이방인을 반기기라도 하듯 무지개를 피웠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특히 되게 재미있게 보는 방법을 발견했는데 폭포 저 안을 눈을 깜빡이지 않고 50초 정도를 이렇게 떨어지게 봐요. 그러다가 천천히 이렇게 눈을 들어 올리면서 이렇게 거꾸로 보면은 폭포만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그게 나한테 이렇게 밀려오는 것 같아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면 70m의 폭포도 거대해 보이고 뿜어내는 물줄기 또한 장관입니다. 보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시선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는 정말 요술 같은 폭포입니다. 마훈체티의 시원함을 뒤로하고 바투미 시내로 들어섭니다. 전통 문화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흑해의 작은 도시에는 그루지아에서 가장 유명한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헌데 겉보기엔 박물관이라기보다는 오래된 공방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를 맞이하는